초등학교 때도 기타와 드럼, 베이스가 있는 음악을 항상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인디밴드? 뭔가 단어가 너무 멋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싱어송라이터가 뭐냐.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직업보다 제일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고 하면서 멜로디 만들고 코드 적어놓고 이런 게 저한테는 작곡이었는데 이 친구는 미디 작업까지 해가지고 음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짜 본조비보다 노래를 잘한 친구가 있다고. 휘주 부르면 그냥 막 부른다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와, 이 친구랑 함께라면 다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밴드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막 있었는데 와, 이건 무조건 우리가 다 상 쓸겠다. 전설을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설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바라던 일들이 쏟아지듯이 이루어졌는데 타이프 한 번 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텅 빈 맘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꽃 담은 잎 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나 들으라고 내쉰 숨이 떠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런 응답할 수 없었네. 별 볼일 없는 섭섭한 밤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죠. 창을 열고 세상 모든 슬픔들에게 손짓을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오길 뒤척이다 잠 못 들던 밤이 있는 한 날 수 있어요. 잔나비라는 그룹을 만든 거는 21살? 21살인가 22살인가 그때 처음 이제 만든 거죠. 제대로 해서 홍대 가서 진짜 밴드 하자.
친구들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들 데리고 오셨어요. 한 10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때 멘트를 했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역사를 쓰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게 된 느낌보다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 술을 세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정말 한두 명 클럽에 공연 보러 와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야 오늘은 몇 명 올까? 오늘 10명. 야 너 꿈도 야무지다. 어떻게 10명이 오냐?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세 명에서 네 명, 100명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난 어떤 마음이여. 2016년도에 냈던 몽키 호텔이라는 앨범이 특히 그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 그 노래가 그 즈음에 그해 여름에 굉장히 막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들이밀 수 있는 명함이 하나가 든든한 게 하나 생긴 기분이어서 정말 날개 단 듯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우리가 유명해지나? 2018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공연을 전투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집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우리 진짜 대중가요 같은 노래 하나 써볼래? 곡을 쓸 수 있는 시간 3주. 3주 동안 우리의 출세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끼리는. 그래서 앞 소절부터 차근차근 만들었어요. 따란 따라다라다라 가지고 그 다음 만들었어.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아니야 라라라 맞아 이렇게 정말 수백 가지의 멜로디들의 블록을 맞춰가면서 가장 좋은 멜로디를 찾아서 저희가 그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 계속 아 이건 엇나가는 것 같아 툭툭 그냥 이렇게 곡을 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야, 이거는 엇나갔어 툭툭 해서 다시 또 찾아서 돌아오고 자 이제 후렴이야 따라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통과해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신나서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냈지만 내자마자는 저희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주저한 여행들을 위해 만들었던 그 과정 때문에 저희는 진짜 그런 머리는 안 굴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타이틀곡 하나를 제일 중요한 타이틀곡을 그런 애티튜드로 만들었다니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27살짜리 애들 지하방에 모여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고음부터 하면서 한음 곡을 썼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멋진 일인데 그때는 그게 주저한 여인들을 위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가면은 넌 잔나비를 잘 몰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팬분들도 그렇고 힘을 내서 그 앨범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 미련 남길 바에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젖어 제가 중학교 때 올렸던 자작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훈이가 중학교 때 그 사이트에서 이제 들어서 자기 또래 이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북악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되게 메탈의 곡이었어요. 메탈의 엄청 하드코어한 곡이었는데 이런 리프의 곡이었어요. 되게 뭐 이런 곡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같이 음악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동현이도 그렇고
근데 오늘 되게 운명처럼 전화를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도영이한테 전화를 해서 나 그때 학원에서 만났던 정훈인데, 아타코 정훈인데 뭐 공연이 있는데 너네 밴드랑 나랑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해서 바로 합주 시간을 잡고 합주하는 날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엄청난 그런 스파크와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미친 듯이 음악 얘기할 친구가 생겼으니까. 그때 도영이랑 둘이서 보쌈 막 저녁에 시켜 먹으면서 같이 막 곡 쓰고 노래 듣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음악의 꿈을 이제 막 펼치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도영이랑 같이. 멋진 옷을 지어입고 텅빈 방에 누워 잠이나 잤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밤 더 지새면 달까지도 간대.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닿으려나. Baby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안 줄이 되면 내 귓볼에 찬란 힘에 달릴 거야. 기다리면 우주를 건너는 때야. 기다리면 입맞춤에 창이잖아요. 너무 막 슬럼프가 오거나 힘들 때는 정훈이한테 따로 제가 진지하게 이제 나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항상 조언을 좀 구했던 것 같아요. 기타적 웃기지만
때 기타죠. 약간 뭔가 마음은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이상 못 뚫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너 할 수 있어. 너는 뭔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 한 단계를 또 이겨내고 또 가다가 또 더 높은 무언가에 부딪히고 약간 항상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 앨범 작업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20년, 21년, 3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19년도에 저희가 더 이상 밴드가 아닌 게 되었었거든요. 너와 내가 읽은 서글픈 전설이 마냥 막 훌훌 털어내지만은 않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우리의 꿈이 한꺼풀 벗겨졌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꿈이 깨져버렸는데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말하고 싶었고 그 3집 자체가 2집을 내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닥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서 그리고 외딴손 로맨틱 그리고 블루버드 스프레드 유어 윙스는 그때 그 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좋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곡들이어서 그 장면을 이야기한 노래예요. 그래서 딱 따라라 따라라라 그만큼의 가사를 비워놓고 다 완성을 했었거든요. 뭘 찾아서 떠내려 왔는데 그게 뭘까라는 거를 그 무엇을 뭘로 설명을 할까 고민하면서 막 시집도 보고 그러던 찰나에 이거는 있는 언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그래서 정지용 시인을 펼쳐봤는데 외딸은 섬 로맨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외딴 섬의 어떤 이상향을 찾아서 떠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하는 여정끼리. 쏟아지는 달빛에
언젠가 돌아가자고 말하면 너는 웃다 고개 끄덕여줘. 참 아름다운 한때야. 깨진 꿈의 조각을 주워가려. 새로운 챕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썼던 곡들도 있고 그 시절을 노래했던 앨범도 있고 그 시절하고 화해했던 앨범이 마지막 소곡집 2였거든요. 그 앨범을 3개 내고 나서 또 다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라는 생각이 좀 그게 가장 고민이 많이 돼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러. 음악을 너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단지 그냥 보컬리스트의 모습보다는 뭐 외치는 영웅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밴드들은 어렸을 때 보고 있던 밴드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정훈이한테서 보이니까 그 영웅이 외치는 소리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이 때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고민들이긴 한데 그런 고민이나 상처를 가지고 안고 사는 것도 그 나이 때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거 라이브 할 때마다 이 가사를 부를 때 관객들 표정을 보는데 끝내 그 단어를 다 못 뺏고 또 막 이렇게 막 복받쳐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 그러면은 진짜 이 우리는 청춘들이고 참 가냘프고 약한 존재지만 약간 그러면서 뭔가 그런 뜨거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어른이 돼가는 거야라는 그런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적 내겐 큰 여러 가지 여건상 잔나비가 온전한 밴드가 아닌 거는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구닥다리 멤버들하고 또 새로운 밴드를 만든 기분이 들어요. 2022년 이후로 기존의 잔나비라는 틀에 얽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어떤 밴드를 넘어선 공동체를 만든 기분도 들고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둘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보컬을 하고 싶었고 밴드 하고 싶었고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꿈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소진이 되는 나와 도영이와 무대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소리 지르고 목이 쉬고 음이탈이 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걸 다 벗겨봤을 때 보이는 그런 기운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잔나비만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뭐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연습하죠. 뭐든. 새 어둠이 오면은 그제서야 새 눈을 뜨자. 전설 그 푸르른 눈동자에 날 태워줘 내 방황을 멈추어줘 하루 빨리 날 데려가줘 oh yeah 번쩍 최후의 바라기야 불꽃놀이 그 마지막 순간이야 남김 없이 불태워야 해 그대 나를 사랑이라 불러주어
랄랄랄라 품에 안겨서 입을 맞추고 Rock'n'roll yeah. Wave your flag 긴 시간 요새 저희 작업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다들 사실 많이 좀 지쳐 있긴 했는데 그게 참 밴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쳐 있는데 좀 서로가 좀 에너지를 주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힘내자 동료들의 힘을 받아서 그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보면서 라이브 하다가도 눈 한번 쳐다보면 서로 힘이 나고 눈 한번 보고 그 힘을 다시 또 멤버들하고 나누고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고마워. 전설 그리고 몽키호텔, 환상의 나라 등등 저희의 멋진 앨범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들으시면서 난 이때부터 들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